오늘 예배당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아닌가요?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예배당 분위기가 환하고 또 밝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주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오늘 우리 중에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모아서 정말 정성 모아 다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죄들에게 허락하셔서 죄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죄들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죄 없다 칭하시며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참여하는 심령을 위해 하나님 오히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초대신앙교회에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불안한 정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직접 다스려 주시고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초대신앙교회가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 여호수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세 분의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에 자라나는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년 1월 22일에 다메섹에 만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오늘 오후에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듯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캠프가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부족함 없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병과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눈과 귀와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밭을 크고 넓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장 여호수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올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를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내 브닌나가 아들을 못 낳은 본부인인 한나를 멸시를 하고 구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것도 한이 맺히는데 둘째 부인이 자기는 아들을 좀 낳았다고 해서 본부인인 한나를 멸시를 했다. 그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한나를 굉장히 안쓰러워하면서 위로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 가족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남들보다 두 배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거 관심 없었고요. 어떻게든지 아들을 갖기를 원했어요. 남편이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아들 열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낫잖아.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해서 한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속으로 아니라는 거죠. 뭐 아들 열 있는 것보다 자기 있는 게 더 낫다고? 착각도 자유지. 당신 열 있는 것보다 애 하나 있는 게 훨씬 낫겠네요. 뭐 이런 분위기죠. 한나는 아들을 그렇게도 낳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맺힌 한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서럽고 원통한 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마침내는 서원이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키우고 나실인은 하나님에게 바친 몸으로 키우고 그래서 그 아이를 젖을 떼면 곧바로 성전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고 대제사장 엘리가 자초지종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한나를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한나는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도 이제 맛있게 먹고 얼굴에 수색이 다시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하반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 이게 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한나를 생각을 하셨대요. 뭔가 막 좋은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국으로 세우면서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역사까지도 이 사무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하는 정성과 그의 자세를 아주 좋게 여기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주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주 기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죠.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세 아내들은 아들들을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라헬은 그렇게도 원했던 아들 그 요셉을 낳았잖아요. 위대한 인물 요셉을 낳았잖아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도 다 뽑히고 이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 삼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생각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생각하셔서 삼손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우상이 있는 신전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기둥을 삼손이 무너뜨려갖고 그 신전이 다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한나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 삼손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어려움과 나의 한을 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한 번만 좋게 여기시면 그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 번만 어려움 안 주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 두 번째,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라고 만들어주신 게 성전입니다. 우리 초대신앙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주 망나니 같은 그 아들들이었는데 성전에서 못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맡겼는데도 이 녀석들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주 방탕해서 성전은 그래서 아주 황폐할대로 황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전에도 한나가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니 뭐니 해도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 하나는 성전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주중에 있는 모든 모임들에 열심히 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법도를 배우고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늘 사모하면서 수시로 성전에 달려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시는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고요. 오래 기도했다고 했고 또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히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엔 너무 기진맥진이 돼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입술만 그냥 우물우물 달싹달싹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 엘리가 와서 보니까 아니 여인이 하나가 엎드러져 있는데 꼭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 보니까 그럴 만도 했죠. 보니까 하도 울면서 기도를 해서 눈은 뻘겋게 충혈되었었겠지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그 화장했던 시커먼 물들이 막 이렇게 줄줄 흘러 내렸겠지. 예, 그러고 막 뭐라고 뻥긋뻥긋 하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막 아, 뻥긋뻥긋 이러고 있으니까 너 왜 이렇게 술 취해갖고 성전에 와서 이러냐고 야단을 쳤더니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지쳐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으면 그 지경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상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잠시 뭐 그냥 뻥긋하고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끝장을 보는 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예.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귀가 잘 안 들려갖고 우리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한이 맺힌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정직한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음으로 기도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회 때나 금요기도회 때 눈물로 기도하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인간인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돼요. 때때로 가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도 해줍니다. 예,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 이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분을 이분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인 저도 마음이 그렇게 끌릴 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불쑥 와서 엄마, 아빠, 나 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나 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면 부모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단치시겠어요? 아니죠. 잘못했고 회개한다는데 왜 야단을 쳐요?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간청 다 들어주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지 않겠어요?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으려면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막 뒤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막 쫓아오고 막 이러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는 절벽인데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이런 심정이요. 그런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와서 다급하게 절실하게 부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내 목숨을 거두든지 아니면 예, 기도응답을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막 하나님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한 절반 가까이는 지금 인생의 문제들로 아주 심각하게 고심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부부지간에 또 자녀 문제로 경제적으로 심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한데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계속해서 더 허덕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점잖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점잖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도 점잖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한테 여유가 좀 있으시면요 나한테 돈 만 원만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러면은 여러분도 점잖게 뭐에 쓰려고 그러는데 하고 자꾸 시간 끌게 되죠. 그런데 어떤 자녀가 막 와서 엄마 나 빨리 만 원 빨리 급해. 그래서 왜? 아 급하다니까 빨리 줘 빨리 만 원.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뭔가 굉장히 급하구나 하니까 당연히 주게 되죠. 예.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꼼수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아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돈 만 원이 여기서는 한 천만 원쯤 되겠네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저 하나님 저 만 원만 주실래요?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는 분들인데 못 알아듣는 분이 태반인 것 같아. 예,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이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만 기다려라. 그럼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잖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느릿느릿 점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급하게 절실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냥 순간적으로 응답해 주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목숨이라도 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기도를 중단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그 기도는 꽝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거 아무 소용없죠.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야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어떤 기도는 물론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최소한 여러분에게 확신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그냥 지난 감동으로 확신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냥 막 찔림이 있고 막 굉장히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감동이 있게 말씀의 은혜가 있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뭐하러 시간 소비, 정력 소비해가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응답의 증거가, 표적이 확실히 올 때까지 한나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그 응답의 표적은 뭐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현찮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네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그거 딱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한나는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나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한나는 제목과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이러지 말고 딱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초점 맞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주 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저 아들 하나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물론 한나는 그 속마음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애미 소리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아들 자랑 좀 하고 싶어요. 나도 부인 나 앞에서 나도 아들 있어 큰 소리 치고 싶어요. 얼마나 속으로는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마음은 그랬어도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 만들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알고는 계신지.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 자기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중언부언인데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뭐 많은 거를 요구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거는 딱 한 가지, 한나처럼 딱 한 가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요하게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세요. 다섯 번째로 한나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너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고요. 그의 얼굴에서는 수색이 사라졌다. 예, 수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싹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렇게도 한이 맺혀 있었던 이 여인이 엘리 제사장의 네가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벌써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은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히 영적인 종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게을러서 먹고 자기만 해서 얼마나 살이 쪘는지 성경학자들은 그가 몸무게가 400파운드쯤 됐을 것이다. 400파운드는 우리로 말하면 한 170kg 그 정도 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면 그가 누워있지 않으면 의자에 앉아있었고 죽을 때도 의자가 부서지면서 목에 딱 의자에 부딪혀서 죽었잖아요. 맨날 앉아만, 운동 안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먹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원찮은 제사장이었고 아들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그 완전히 망나니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엉망이었던 이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종이라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의 마음속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위에 서 있는 저 역시 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초대신앙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신 이상 이 강단에서 저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은혜가 있네 없네 이렇게 평가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라고 말해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보라고 오늘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행동에 옮겨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점들 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예,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서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그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해요. 한나는 서원하기를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나의 마음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떻게든지 아들 하나만 좀 낳게 해주세요. 그게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어떻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거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흥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까요? 당연히 소원 기도죠.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하나님도 기분 좋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질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놓고 기도할 때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등 어떤 모양의 기도를 놓고 어떤 모양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면 그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서원 기도고요. 그런 기도가 쉽게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서원 기도는 보면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나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한나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만 품에서 키우고 그 후에는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몸종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제가 수시로 이 당부를 드리는데 서원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다. 여러분 뒤끝이 없는 분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데 언제까지 가냐면 영원토록 가시는 분, 끝까지 가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서원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서원 기도를 하고자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저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로 하여금 성전을 짓고 뭐 나의 10분의 1을 전부 바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거부가 돼갖고 20년 만에 돌아와갖고는 입을 싹 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딸 디나가 동네 구경 나왔다가 세겜 족속들한테 붙들려갖고 강간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디나의 오빠가 막 화가 나갖고 막 그 모략을 꾸며갖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잘 살아볼까 했더니 이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야곱은 약속 안 지켜. 정말 대단한 사기꾼이죠. 하나님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아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그 아들 이복 형들이 막 요셉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충격을 받아갖고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 가운데 젖어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야곱이 130세가 돼서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싹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기친 거잖아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약속했거나 금식기도 약속했거나 교사직분, 전도, 선교 등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과 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어요. 한나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한나는 달랐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기로 했던 서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막 젖을 뗐다면 몇 살이에요? 그죠? 한 1년밖에 더 됐겠어요? 1년. 기껏해야 2년. 이 두 살밖에 안 된 애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한두 살밖에 안 된 애를 남자들만 있는 그 성전에다 갖다 바쳐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한나가 그 서원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사사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을 다 준 것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그것만도 황공한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사무엘 이후로 삼남 이녀를 더 주셨어요. 네, 자녀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그게 좋으셔서 기뻐하시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도저히 가망 없는 일에 부닥친 분이 혹시 계신지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 예,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한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또 서원을 지켰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 만약에 한나가 시련과 고통과 맺힌 한이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남편의 풍족한 사랑이나 위로나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속에 그 상처와 쓴뿌리와 이 맺힌 한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에 응답을 받았고요. 그가 또 소원을 제대로 갚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청난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에게도 이 트라이얼, 연단,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삶 속에 놓여진 고통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통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눈앞에 있다면 오늘 한나처럼만 하시면 엄청난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많이 힘드시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편하고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데 가만히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도 속마음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인간관계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모릅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계 문제도 심각하고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악한 마귀가 최악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커다란 고통이나 시련이 있다고 해도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특별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시로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항상 제목이 분명하고 한 기도의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네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서 실천에 옮겨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 중에 놀라운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부르짖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까지 해주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야겠다 하는 강한 믿음의 결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만이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통해서 정말 체험을 얻고 신앙이 한층 성장하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초대신앙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물 바치실 때 찬송가 372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 가정들 생계를 축복하시며 건강 가운데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다메섹 캠프 단기 선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 멤버 모임을 가지는데 오후 1시 반에요. 가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못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팀 멤버 모임에서 참석하셔서 기도로라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시는 분들 몇 명만의 선교가 아니고 우리 초대신앙교회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또 선교비도 같이 내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번에 그 캔디데이트하고 팀멤버 필리핀 사람들 13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원래는 150명이었다가 좀 20명 줄였습니다.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못 가시는 대신 팀멤버 미팅이라도 열심히 좀 참석하셔서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기도 모임에도 많이 좀 나오시길 바라고요. 노방전도 오늘도 나갑니다. 성탄절 행사, 이번에는 성탄절이 12월 24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탄주일 24일의 오전에는 성탄 예배로 드리고 오후 5시에는 성탄 전야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다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날짜가 그렇게 됐으니까 주일 오후 5시에 모든 재능을 가지신 분들 하나님께 또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교육부서는 물론이고 각 부서별로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탄 축제로 올려드릴 게 있으면 우리 최두진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고 순서를 잘 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축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79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갈길 넓고 많은 깊은 데 기대신 주 저 본향 지구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